안녕하세요. 언니.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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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라? 동방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내 1일 동강이로 거래 대신하러 여의도 왔거든. 나 몰라?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어? 오늘 계좌 작살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연차 내신 거예요? 오늘 연차. 연차 내고 주식하러 여기 오신 거예요? 아 그럼. 근데 무슨 왜 정장 입으셨어요? 아 여기 또. 증권 가니까. 설마 그 출가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죠 집에? 나도 유튜브 보면 알겠지. 연차 쓴 거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알겠죠. 오늘 꼭 돈 벌고 가자는 거. 꼭 벌어야지. 오늘 목표 금액이 어떻게 돼? 목표 금액? 목표 금액 좋지. 어제 손절한 300만 원을 오늘 메꾸는 게 목표고. 300만 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거래하실 생각이세요? 내 계획을 말하는 거잖아. 네. 아, 계획 없어. 계획이 없어요? 어, 종목 계획 없어. 왜냐면 그 종목 선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 해요? 시장이 골라주는 거야. 그러면 언제 그게 골라져요? 이제 40분 돼가지고 동호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 골라야지. 아 시세가 조금 있는 걸로? 그렇지. 보통 몇 개 주식으로 거래하세요? 요새는 하루에 하나. 하루에 하나만? 거래량 터진 걸로 막 내동 안 하고 하나로만. 그러면 오늘 거래 임하는 각오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각오? 네. 코스피 코스닥 존나 패는 게 오늘 내 각오야. 어제 존나 뜨기도 맞았거든. 둘 다 해? 둘 다 해야지. 하나만 거래하실까요?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이 형이면 동생인 코스닥을 패야겠다. 저 약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다. 저희 이따 또 중간 점검하러 올게요. 어, 와 언제든지 와. 지금 오늘까지 수입이 어떻게 되세요?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960. 960이요? 신고로 수천만 원대 피싱 사기를 막았다며 차차 무너지고 있어. 어 안철수가 달라고. 지금 어떤 거 매매하고 계세요? 까미오 ENC. 어 왜 까미오 ENC예요? 오늘 그 안철수랑 오세훈 단일화 그것 때문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안동을 심하게 주고 있는데 지금 까미오 ENC를 들어와 있단 말이야. 바로 수익을 주네. 여론이 그 안철수 쪽으로 좀 옮겨서 반영을 해주나 지금? 지금 뉴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30분인데. 아 자꾸 날씨 얘기하고 있어. 오늘도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0.1% 차이라도 무조건 승복하고 아직 결과 안 나네. 지면 지든 진양이 지금 20몇 프로 올랐다고. 진양 산업이 위원장을 찾아 응답자 수를 오세훈이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올 띄워놓고 내리겠지. 10시 안으로는 최종 야권 단일 후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야 좋댔어. 아 그거다. 진양산업 참갔다. 진양산업 참갔어. 발표하네. 수익 10%에서 마이너스 10%로 지금 10초 만에 이렇게 됐어. 4월 7일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 선출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아 이거 힙소 아니야? 이번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행히 일부를 실현해놔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 와 써니전자 한가 같네. 좋겠다. 아 미쳤어. 지금 10시 됐는데 어. 장 시작한 지 1시간 지났잖아요. 어. 간단하게 지금 상황 어떤지 알려주세요. 1시간 동안 실적은 실현 손익은 38만원. 오. 근데 웃긴 거 마이너스 470. 어때? 면목이 없네. 면목이 없어. 구독자분들한테. 그럼 오늘 계획을 달성하려면 여기서 700을 더 벌어야 되는. 아 계획이 300이었구나. 지금 총 몇 개 종목을 거래하신 거예요? 오늘 거래한 거는 두 종목이지. 원래 들고 있던 거 구형테크는 원래 계속 들고 있던 거고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늘 오전에 들어갔고 그것도 물려있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오늘의 핫 이슈였던 이제 안철수 후보랑 오세훈 후보의 그 단일화 그 이슈 한번 보고 까뮤이엔 씨라는 종목을 들어갔다가 이제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두들겨 맞았지. 거기서 거의 다 손실 보신 거네. 그렇지. 거기서 다 손실 보지. 직접 보여주긴 좀 애매하고 마이너스 21%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1분 만에 이렇게 내려온 거란 말이지. 다들 참고하시고 앞으로 매매하실 때 정시 테마주는 이제 일단 거르고 보는 걸로. 오늘 처음 해보신 거예요? 정시 테마주? 아 내가 이렇게 의도하고 들어간 건 처음이었지. 그 예전에 삼부토건이라고 그때도 한번 거래했었는데 그거는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인가 이낙연 관련주 엮여서 좀 이득을 보긴 했었던 경우는 있었는데 뭐?
지금 노리고 일본, 들어간 건 의도하고 들어간 거는 처음이지.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아 그냥 이번 달에 벌어놓은 게 사실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 어렵고 슬프진 않은데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일반 투자자들도 하면 안 될 거야. 아 당연하지. 당연히 하면 안 될 것 같아. 뜯어 말릴 거야. 원래 보통 정치 테마 좀 하지 말라고 동빵님도 말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오늘 하셨어요? 왜 했냐고? 네. 글쎄 돈 벌려고 했지. 뭐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오늘 또 확실히 한 번 더 느낀 거는 매번 느끼는 거지만 기적은 없어. 기적은 없다는 거. 유행을 바라지 마라. 그렇지. 그러면 앞으로 전략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어차피 지금 오늘은 이제 전공으로 부딪히기에는 끝났고 이제는 깸불이야. 까뮤 ENC 심각하게 된 거 좀 회복을 하면은 한 마이너스 100 정도에서 잘라달라고. 자르고 이제 나머지 두산 인프라코에 좀 수혈을 하려고 계획 중이지. 다른 종목은 따로 또 투자하실 생각 없으세요? 투자? 투자라기보다 투기할 생각 없냐는 거지. 보고 이제 뭔가 괜찮은 게 보이면은 다른 걸로 그냥 렌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눌렀어? 눌렀어? 자, 약속이 10시 반이 됐으니까 내가 지금 2인프 물을 좀 탔어. 아까 평단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아주 편안한 평단이지. 9,700원이고 주가는 9,570원이야. 금방이거든. 지금 또 매수세 들어오잖아. 지금 호가천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무너질 수 없지.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자 봐봐. 오늘 마이너스 100만원으로 마감을 하는 걸 목표로 하자고. 멘징은 좀 무리수 같고. 아 또 모르지? 또 몰라 이게? 지수가 또 반등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야 빨리 들어와. 너면 지금 너 계속 간 보고 있다가 다 놓친다 이거. 시장가로 긁어 가면 금방이야 이거 빨아들이는 거. 빨아들이고. 아씨 또 이거 또 폭탄 매도 폭탄 나왔어. 여기가 이제 눌림목인 거지. 큰 양봉기에. 그렇지. 뭔지 알지? 알지. 아 오늘 이렇게 정장까지 차려입고 왔는데 이대로 보낼 수 없지. 어? 야, 점심에 이런 거 회전초밥 이런 데 가자고 여기 근처에. 기분 전환하고 계세요? 지금 12시인데 지수는 계속 내리고 있고 장세가 죽은 것 같아서. 그거 1시간 전보다 평가 금액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네. 아 근데 여의도만 오면 항상 이렇게 곧부라지네. 집에서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모르겠어. 근데 이제 돈을 버실 때랑 이러실 때 패턴을 조금 스스로 인지를 하세요? 엄청 인지하지. 그러면 그건 약간 조절의 문제인가? 글쎄 뭐 그게 다 실력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인지는 하는데 이게 아직 행동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직 오후에는 올라갈 그치, 거라고 그치. 믿고 계세요? 약속에 한 시간 아직 안 왔잖아. 약속 되게 많이 하신다. 나 지금 그 브레이브걸스 운전만 해 듣고 있어. 좀 내 얘기 같아. 이 제목만 좀 바꾸면은 내가 손절을 못하니까 매수만 해. 그걸로 점심 때우시는 거예요? 오늘 회전초밥집 갈라 그랬는데 못 가겠네. 직접 싸우신 거죠? 여자친구가 싸줬는데 별로 사실 안 좋아하는데 먹어야 될 것 같아. 그 건강한 걸로 싸주셨네. 그치. 단호박이랑 계란 이렇게 한 건데. 아. 여자친구분도 이 영상 보세요? 항상 챙겨보지. 짧게 영상 편지 한 번. 영상 짧게? 네. 얼마 전에 운동화 사준 거 환불해야겠다 야. 택 안 뗐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딱 한 시 반 시 이게 시작이야. 아 이거 그냥 잘라야 되나? 자르면 또 거짓말처럼 또 오거든요. 일단 오늘 망했고 뭔가 이렇게 인터뷰 얘기할 내용도 없는 게 물려서 그냥 물린 거 쳐다만 보고 있어가지고 하루 날렸네. 오늘 소감이 어떠셨어요? 소감? 아니 뭐 없어. 시간 아까. 오늘 왜 결과적으로는 손실 상태로 마감하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유? 아 너무 자신만만하게 장 시작하자마자 들어간 게 좀 컸던 것 같고.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시작하자마자 물린 상태로 계속 끌고 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손가락 이따 자르려고. 동호가도 다 저가 나가네. 일단 지금 물린 것들은 계속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아 어차피 손절이 늦었기 때문에 까미네시 그거 자체는 손절하는 게 맞고 나머지 두 개는 지수가 내리면서 같이 따라 내렸다고 그냥 판단이 들어서 내일 하루 정도는 너무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반등을 주지 않을까? 큰일인데 이거? 이번 달도 번거 다 터내게 생겼다. 마이너스 아니지만